근데 군것질 자주 하는 편인데 밖으로 사는 거는 많이 비싸서 슈퍼마켓 가서 한 번에 여러 개 사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 먹고 진짜 라면 가격은 솔직히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서민식품인 라면과 과자,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꼽혔는데 결국 정부가 국제 밀 가격 하락 등을 거론하며 라면값 인하를 압박했고 버티던 업체들은 정부가 밀가루 원료 가격까지 낮추도록 하면서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농심은 신라면과 새우깡의 가격을 다음 달부터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라면은 13년 만, 새우깡은 생산 이후 첫 인하입니다. 납품받는 밀가루 가격이 내렸고 농심은 내린 가격 이상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가격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삼양식품도 삼양라면과 짜짜로니 등 12개 품목을 평균 4.7% 인하하기로 했고 오뚜기와 팔도 등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밀가루 공급가 인하가 빵과 과자 등 다른 품목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이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가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개별 품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 이후에 품질의 변화 내지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높은 가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정부 압박에 라면 업계가 백기를 들면서 최근 가격 인상을 저울질하던 우유 업계는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